거리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보정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러닝머신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. 어떤 분들은 러닝머신 테스트 이후에 거리를 보정하는 게 있지 않냐. 그거를 보정하면 데이터가 제대로 잡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 대표적인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. 이거는 뭐 다른 샤오미 스마트워치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테스트 조건은 거의 똑같이 맞추려고 했고요. 보정 전에 5km를 달렸고요. 그리고 보정 후에 5km를 달려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러닝머신 1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0.97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 30m 거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러닝머신 2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1.92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약 80m 차이로 거리가 벌어졌습니다. 러닝머신 3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2.87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거리 차이는 약 130m 차이로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러닝머신 4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3.81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는 190m 차이로 거리가 더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4.76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40m 거리 차이가 벌어진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달리고 종료를 하니까 달리기 거리를 보정하겠냐고 나옵니다. 이때 보정을 누르면은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나와요. 거리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보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보정 후에는 거리가 제대로 맞춰져서 나올까요? 러닝머신 1km가 되었을 때 0.89km가 측정이 되었습니다. 110m 거리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어라? 이때 조금 당황했어요. 보정 전보다 더 오차 범위가 커졌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러닝머신 2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1.84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거리 차이는 약 160m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러닝머신 3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2.79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약 210m 거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러닝머신 4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3.70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300m 거리 차이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러닝머신 5km가 되었을 때 샤오미 미밴드 A 프로는 4.64km를 달리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360m 거리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보정 전보다 보정 후가 오히려 더 결과값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자, 어떻게 좀 충격적인가요? 데이터를 조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거리로 얘가 측정을 해주는 건 아니다.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스마트워치들도 이렇게 거리를 보정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차후에도 또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.